네, 요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얼굴 좋으신 거 보니까. 그렇네요. 예, 조금 나아졌습니다. 네. 오늘 시황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지수는 좀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오후에 좀 밀렸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밀렸어요. 3포인트 정도 밀려서 2956포인트가 거래소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뭐 요 정도면 밀렸다라고 하긴 애매할 정도로 0.3포인트니까는요. 네.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는 양시장 둘 다 좋았었던 상황이고, 좋았었던 이유가 다행히 미국장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쫓아서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이 오랜만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을 그러니까 아침에 개장을 하고 좀 떴다가 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했던 얘기는 중국 시장 보려고 조금 미는 거 아니느냐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었고, 10시 반에 개장을 했을 때 좀 약간 얄밉더라고요, 저는. 저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저희 장이 빠진 게 중국 영향도 일부 있는데, 중국은 플러스 1%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빠지고. 그래서 왜 이런, 저희는 솔직히 억울했죠, 솔직히. 근데 일단 중국이 상 1%로 시작을 했고,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상해 같은 경우가 종가 기준 0.6% 정도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장가보다 밀려서 좀 끝난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뉴스는 없긴 없었지만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기초 체력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 관심 종목들 쭉 보니까 파란 게 많던데요. 제가 관심 많습니다. 종목 잘못 담아놓은 건 아니죠. 아니, 그럼요. 지금 어제 강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밀렸다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을 바라볼 때 이렇게 뭐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가 이제 무수한 매매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 직업 자체가. 그런데 오늘 어제 하셨던 말씀이 수요일까지는 공포였고요. 그래서 공포만 끝나라였어요. 그래서 어제 한숨 돌리는데, 수요일까지 공포 속에서도 그나마 강했었던 섹터가 수요일 날 2차 전지가 밀렸었잖아요. 밀렸었는데 어제 목요일 상황에서 갑자기 미는 거예요. 장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 같은 경우는 거의 3% 이상 때 코스닥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는데 2차 전지는 크게 밀리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는 그나마 시장에서 셌었던 종목 혹은 강했었던 단단했던 섹터를 매매하셨던 분들 자체가 오늘 장이 떴으면, 그러니까 어제 장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했고요. 어제 2차 전지는 약했어요? 어제 약했다가 또 오후에 또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물량들이 많이 정리가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로 단단했었던 엔터 섹터가 3%씩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요 3일을 정리를 해보면은 수요일날 많이 빠졌다 목요일날 올라올 때 첫날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섹터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제가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주 섹터가 조금 복귀를 한 건데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거든요. 한 건데 다른 섹터 투자자분들이 강했었던 섹터를 혹은 지금 회자된 섹터를 쫓아갔으면은 물리는 장이죠, 지금. 그 어제 많이 올랐던 거 오늘도 밀리고요. 그러니까는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다라는 게 요즘도 그런 상황인데, 더 그 여태까지 계속 그러긴 했었거든요. 매매가 까다로운 게. 근데 표현적으로 더 그런 게 뭐냐면은 그냥 A라는 종목이 있어요. A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컨텐츠 섹터에 있는 종목이 강했지 않습니까? 오디오 게임 관련해서. 강해서 수요일까지 잘 들고 있었는데, 수요일날 무서워서 털었어요. 마이너스 8% 정도에 빠져서. 근데 네. 추세는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 종목 어제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덱스터라는 종목이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돈을 벌고 매매를 할 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강했던 종목을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고 가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이 굉장히 어렵게 흔들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들고 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가 저는 어제 오늘을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저기 지금 제 투자자분들도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지금 손 놓고 그냥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 같은 특별하게 상관은 없는데, 최근 수요일까지가 굉장히 어렵게 평가 금액이 신용 수준 분들은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평가금 딱 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반 토막이 나왔던 평가 금액이 오늘 30%가 올랐습니다. 들고 있었으면. 예. 근데 중간에 매매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손을 대려고 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복구를 해보려고 손을 대는 순간 오히려 매매가 더 꼬이고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3회 내리고 팔면 오르고 뭐 그런. 그 3을 누리죠. 엇박자. 예. 그러니까는 요 엇박자가 굉장히 오늘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중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어제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원래 시장이 빠졌다가 오르는 양봉 첫날에는 낙폭가 될 줄까 모르고 네. 시장이 안정화돼서 조금 밀리더라도 두 번째 날이나 세 번째 날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은 어느 정도는 좀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저번 하락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같은 투자자한테 또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제는 낙폭가 대주를 오를 걸로 예상했어야 되고 그렇죠. 오늘은? 오늘은 주도주. 주도주. 그럼 월요일은? 아 화요일은? 화요일 같은 경우는 중간 어중간 섹터가 또 올라오게 되죠. 어중간한 거.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오늘 섹터 소부장 쪽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시장. 모를지 알려주시네요. 아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패턴상으로는 그랬었는데 그게 알매도 불구하고 공포가 극대에 있던 상황이고 막상 어제 2차전지 밀 저기 그 뭐야 대조전지를 10% 밀렸었거든요 한 번에 한 30분 만에 밀렸어요. 네. 그러면 손 안 나갑니다. 저도 보면서 손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둘째 날에 주도주가 오른다는 패턴은요 시장이 둘째 날에도 안 빠진다는 전제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우리 뉴스라든지 여러 거를 볼 때 항상 하는 얘기는 지금 아직 시장이 회복을 못했다. 오늘 환율이 1194원 오늘도 4원 올랐었거든요. 더 올랐네요. 네. 예. 그러니까 환율 불안정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 다 불안정한 거고 뉴스 언론상을 보더라도 지금 아직 회복 못했다. V자 반등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패턴 봤을 때 외바닥은 없으니까 한 번 더 쌍바닥을 찍고 오른다라든지 저희 여태까지 봤었던 경험적인 누적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패턴 그런 상황이 당하기 싫으니 일단 용기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 있었었던 일단은 매매하는 저로서의 좀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어제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11조 9천억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어제 상한가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올라올 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시장 상황 자체가 일단 그렇게 크게 뭔가 이제 동인을 발휘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다행히 오늘 거래 대금 12조 6천억인데 최근 한 15조 정도 유지되다가 장 빠질 때 깨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직 거래 대금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다음 주 연휴 후를 기다려봐야겠다 그러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이제 오늘 시장이 약보합 수준이 밀렸는데 해외 증시가 아까 상해 같은 경우 0.6% 플러스고 뭐 일본도 플러스고 대만 빼놓고 저기 상해랑 홍콩 플러스가 왔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코리아 시장의 기초 체력이 다른 시장보다는 약하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의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막상 주가는 별로 의미는 없었죠. 조금 밀렸으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73조, 70조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뉴스 아침에 다 보셨을 텐데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 원. 최근에 컨센서스가 어느 하우스마다 16조 넘는 데도 있었고요. 네. 뭐 15조 초반대 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어느 정도 컨센에 부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늘 100원 빠져서 끝났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7% 빠져서 94,000원. 제가 최근에 한프로TV를 좀 봤는데 그 송현수 연구원님께서 락바텀이 거의 9만원 초중반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락바텀까지 오긴 왔어요. 네.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도 애널리스트 분에 통화를 해보니까는 이 정도 좀 진짜 락바텀은 맞다라는 의견이 공통적인데 하이닉스요? 하이닉스요. 그러니까 네. PBR 이제 한 배 수준에서 0.5배 한 배 수준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는 제 경험적으로 이런 식의 그 메시지가 회자가 되면은 바로 오르거든요. 이 가격 거의 없었었습니다. 항상 종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특이해요. 좀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 정도면 더 내려갈 곳 없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그 가격대. 그 가격대가 좀만 더 빠면 예를 들어 저희가 10만 원 깨질 때 하이닉스가 며칠 전에 네, 10만 원 예. 깨질 때 9만 원 중반대 오면은 락바텀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9만 5천 안 간다 이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9만 8천 9천에서 이러다가 바로 올라 버립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IT 쪽이 그렇게 디램 그렇게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 가격을 유지를 못하고 9만 4천 원이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그러니까는 왜 그런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공매도를 제가 좀 봤어요. 공매도를 봤는데 거래소에서 하이닉스 공매도가 439억이거든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비중이 11%예요. 전체 거래 중에서.
하이닉스 거래 대금이 최근에 좀 줄어든 상황인데 네. 그 거래 대금 줄어든 상황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면은요 상대적으로 차지한 비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공매도 왜 제 기억에 이 정도 400억 300억 정도 금액이면은 그 공매도 비중이 한 5%에서 7% 정도 사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 거래도 줄어들고 공매도는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매도가 많은 종목 오늘 봤을 때는 HMM이 430억 정도, SK케미칼이 390억 정도 이런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밀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본 공매도가 작용을 했다라는 것도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저희가 3일을 좀 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금요일 날에 항상 이렇게 있어 왔던 현상이긴 했었어요. 근데 조금 제가 얼굴이 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도 금요일, 연휴 금요일 대비해서는 솔직히 저는 좀 양호하지 않았나 그쵸? 싶었습니다. 예. 막상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좀 밀리긴 했었, 좀 약하긴 했었어도 네. 우리가 기존에 수요일까지 공포를 겪었고 이런 하루 반등했을 뿐이니 뿐인데 솔직히 이렇게 했다가 원래도 훅 밀리거든요 또 근데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약보합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뭐 시장 상황이 아직은 환율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불안한 게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드릴 수 있겠고요. 박 차장님 시황을 네. 들어보면 네. 막 드라마처럼 빠져들어요. 막 힘들었던 고민 얘기할 때는 막 뭐 힘든 표정으로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전무님 경험 많으실 텐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요즘 어제 오늘 뭐 우리가 공포 지수하면 빅스 있잖아요. 빅스 Volatility Index라고 예. 하는 빅스가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공포 감이 어느 정도 극에 달했는지 제가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푸콜 레이쇼거든요. 아 레이쇼. 예예. 푸콜 레이쇼를 보면 올해 들어와서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푸콜 레이쇼가 풋 거래 대금이 콜보다도 훨씬 네. 많은 거죠. 네. 예. 비관적일 때 풋 거래 대금이 많아지는. 많아지죠. 예. 그래서 콜 대비해서 풋이 거의 두 배로 거래되는 게 한 5일 지속되면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바닥. 반드시 이제 바닥이 나오죠. 보면 그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시장이 아직까지 체력이 좀 약하구나 뭐. 강하구나 이래 느끼긴 한데 그 수요일까지 극단적인 공포감이 또 나왔어요. 나오면 오늘이 원래는 3일 연휴 앞두고 연휴 효과 때문에 금요일 또 예. 왜 이렇게 우리는 힘이 없어 하면서 빠지는 날이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왜 이런 현상이 안 나오지? 극단적인 공포감이 수요일까지 나왔던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주 최소한 목금 정도까지는 다시 험악한 국면이 나오기보다는 그죠? 예,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반등 들어가느냐. 정말 약하면 아직이 바닥이 아닌가 하면 다음 주 반등이 좀 미미할 거예요. 그런데 네. 어제 강하게 나오고 오늘 뭐 짧은 음봉 정도나 네. 아직까지는 이제 네. 반등이 아직. 이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 푸콜레이쇼를 보고요. 또 하나 요즘 제가 보는 지표가 있어요. 댓글을 봐야 돼. 우리 3프로TV에 댓글을 보는데 제가 수요일 나왔을 때 제가 이때까지 3% 나온 것 중에서는 댓글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엄청 험악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제가 화요일 저녁에는 제가 진행을 안 하지만 화요일 저녁 댓글도 봤어요. 네. 일부러 실시간 보면서 화요일도 되게 좀 험악했고 수요일 날 이렇게 예. 우리 3% 댓글이 이렇게 험악한 거 처음 봤었다. 그걸 보면서 투자자들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댓글이 왜 그렇게 험악할까요? 그것도 이제 빠지는 장에 네. 주식을 다들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들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 험악한 거고요. 만약에 다들 현금화를 시켜놨다면 빠지는 장을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예측했어. 작년에 이제 장 빠진다는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만약에 장 빠진다라고 생각해서 숏 포지션 들고 있고 주식 다 비워놨는데 장이 빠졌으면 댓글이 환호가 됐겠죠. 그래서 댓글을 보면서 서로 싸우지 마세요. 포지션이 다르다고 네. 서로 싸우지 마시고 댓글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포지션이 보이잖아요. 저는 두 가지가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포지션이 보이고 네.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댓글을 보면서도 아,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에 지금 쏠려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상당히
예, 투심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시장이 쫙 올라오는데 저희도 공부하잖아요. 아직 허가를 못 받아서. 근데 뭐 연습 게임은 계속 하거든요. 어제 되게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수출 동향. 네. 네,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수출 동향을 보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되게 선방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9월 달에 우리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 판매 동향을 보면요. 뭐 코로나랑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부품 조달도 안 되고 해서 빠졌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선방했어요. 근데 일반 내연기관차들은 다 많이 마이너스가 나고 했는데 현대 기아차의 판매 시장 점유율이 11%인 거예요. 미국에서? 네. 예전에 차화정 장세 때 제일 그렇게 많이 잘 나갈 때가 9%, 8.9%까지 갔었거든요. 차화정 장세 때 2009년, 10년, 11년 동안 4%에서 이제 8.9%까지 거의 마켓 쉐어를 두 배로 늘려 나가는데 거기에 또 하나 고무적이었던 거는 현대차의 ASP가 또 많이 늘은 거예요. ASP는 왜 이렇게 늘었지 봤더니 제네시스 이제 브랜드가 그 프리미엄급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인턴 직원들하고 직원들한테 이제 조사를 시키죠. 예전에 도요타가 1980년도에는 그냥 싸고 연비 좋고 고장한다는 그런 자동차로 미국에서 잘 팔렸거든요. 그러다가 도요타가 이렇게 프리미엄급으로 바뀌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는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1990년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급 브랜드가 돼요. 예. 그러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이미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제네시스의 전체 그 현대차에서 판매 비중이 이제 7%로 넘어가고 이제 제네시스라는 그 브랜드에 사람들이 차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직원들이 그래요. 아, 지금 젊은 뭐 20대, 30대에서도 외제차를 살 거냐? GV80이나 GV70이나 뭐 이런 거. 네, 제네시스 브랜드랑 외제차랑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안 그랬잖아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주식시장 분위기는 험악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제 펀더멘탈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해보면 주가는 빠졌는데 펀더멘탈은 훨씬 좋아지고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을 보면서 야 만약에 우리한테 지금 자금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허가를 받았으면 보통 이런 날 2900 초반 되면 그동안에 주식을 많이 팔아놨던 기관들 주식이 없어서 좀 이런 애를 탔던 기관들이 집행이 돼요. 그 제가 봤을 때는 2800대가 되잖아요. 2900 밑으로 내려가면 한 20, 30조 아마 집행할 거예요. 어떤 돈으로요? 그 정도로 대기 자금이 많아요. 기관들의 대기 자금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안 사고 있었던 돈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너무 빨리 팔았잖아요. 너무 밑에서 팔았다가 3,300 가면서 그 위에서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틀림없이 어디선가 집행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행을 한 그 자금을 어제 돈을 받은 기관이 주식을 매수하는데 어떤 주식을 매수하겠어요? 그죠? 지금 예, 실적 좋고 아까 박현상 차장님이 얘기했던 주도주 또 담아야 되고 그러면서 어제 올랐던 주식들이 보면 소위 말해서 기관들이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산 종목들이죠. 그리고 어제 실제적으로 기관이 매수가 잡혔죠. 들어왔죠. 자동차 업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업종만 보면 일단 최근까지 그러니까 어제 오늘 대형주 단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오늘 많이 올랐죠. 자동차입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고 어제도 그렇고. 어제 위아가 10% 올라섰고 오늘 4% 연속으로 올랐으니까는 밑에서 15%면 진짜 강력한 거거든. 근데 그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면은 오늘 아침에 포드랑 GM이 거의 6%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상승했던 그랬다 치고 오늘 우리 자동차 시장 오른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 포드 GM 올라올 때 한 2주 전에는 우리 자동차 시장 종목도 같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을 얼마나 같이 쫓아가느냐 안 쫓아가느냐 이 차이가 지금 시장의 펀더먼트를 보는 거랑 같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솔직히 직원들끼리는 자동차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쉬었고요. 드디어 갈 종목 가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싸서 왜 빠진지도 알고 있었고요. 촬영용 반도체 부족. 그리고 그 부족의 시그널이 끝났다. 끝난다. 해결된다라는
시그널을 TSMC에서 5월 달에 줬을 때 현대유아가 신고가를 나섰거든요, 그때. 그럼 그만큼 강력한 부품이든 뭐든 시그널은 있는데 너무 쉬웠다는 거죠, 솔직히. 그게 어제 오늘 자동차 섹터로 자금이 또 들어왔다 보는 거고, 저기 주체를 보면요, 기관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뭐 현대차 팔고 기아차 들어왔다 이렇게 거의 간헐적이긴 한데, 한 2, 3일 연속 기관들은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어요. 수급 보시면 그게 나오니까 아마도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류의 자금이 성격이 이 정도 일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지 않나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대부분 우리 투자자분이, 저도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거가 그거예요. 싼 종목을 사는데 지금 내 다른 종목이 물려있거든요. 물려있어서 빨리 수익을 낸 종목을 사려면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엔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을 샀는데 며칠 전부터 흔들리는 거죠. 그전엔 강했었으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좀 마음 편한 걸로 바꿔놓는 것도 답이긴 한데, 그 마음 편한 것 자체가 우리 불편해가지고 못 바꾸잖아요. 혹은 현금을 들고 이런데, 그러면은 생각보다 싼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 잘 맞으면 위아가 밑에 15%니까 또 빨리 올라올 때 있으니까는, 이게 지금 항상 전 매매라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싼 종목을 빨리 사서 빨리 올라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전해줄 이야기 혹시 남아있으면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기 당사 유한타증권의 김강희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잠깐 제 준비한 그래프 좀 저기 띄워주시면은요. 네. 좀 저도 이제 자료를 보면서 조금 센세이션했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파란색 음영 자체가 전체 시장 거래 대금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네. 근데 2020년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에서 10조가 거래가 되면은 개인이 40% 이상을 거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거래 대금이. 예. 근데 2020년 넘어서면서 올라온 현상이 지금 거의 70%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도 있었고요. 네. 그게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죠. 근데 최근에 워낙 많이 우리가 실망을 했기 때문에 거래 비중 자체가 59.3%로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한 올해 초 고점을 찍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매매죠.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순매수는 찍히고 있습니다. 근데 소위 이제 매매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지금 거래 대금 줄어든 것부터 시작해도 맞을 것 같고요. 뭐 환율 같은 경우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보시면은 이 자료가 뭐냐면 3분기라는 4분기에 계절적으로 어닝 쇼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쇼크 실적에 대한 컨센서 달성 여부를 보고 실적의 추정치의 신뢰도를 하는데, 경험적으로 이제 자료에 보면은 3분기와 4분기는요, 이 검은색 그 별표가 있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거든요.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항상 떨어졌고요. 3분기, 4분기 파란색 음영 같은 경우는 전망치 달성률입니다. 그러니까 100%를 달성한 3분기, 4분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전망을 했을 때 전망치를 달성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도 시장이 최근에 불안했었던 이유 자체도 3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적의 확인이 필요하다. 실적 확인은요, 빨리 발표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발표가 된 상황이어야지 아, 달성을 했구나 혹은 달성을 못했거나 시장에 확인을 하고 예. 4분기 컨셉을 조정을 하던 혹은 4분기 컨셉을 올리던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거래대금이라든지 혹은 환율 그리고 실적,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금통위도 있잖아요. 금통위도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인데, 그 3년물 국고채, 국내 3년물, 저희가 최근에 매매할 때 보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만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니까는 국내 3년물 국채금리 1.7%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게 1% 초반대였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거니까 이미 금리 인상을 국내 그 3년물 국채금리도 반영을 했다. 그래서 차라리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10월 12일 아니면 11월 25일 날 둘 중에 금통위를 할 텐데, 그때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불확실성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런 좀 보고 써가지고요. 일단 보고 예.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저녁 때도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10월 중순 막 접어들고 그러면 연말에 그 대주주 요건 때문에 네. 물량 나오는 것도 네. 있죠. 네. 올해도 슬슬 이제 그 분위기 점점 잡힐지도 모르고
분위기가 이렇게 좀 불안불안하면 그 물량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오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자료를 애널리스트랑 통화를 하면 같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억이 대신 개인 투자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종목을 10억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러면 그 투자자분들이 미리 주식을 매도하기 위한 컨디션은요. 첫 번째는 대주주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익이 나야 돼요. 근데 수익이 나신 분들이 2차 전지배속은 지금 없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올 한 해. 그러면 나올 물량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한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개인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매도를 거의 막판에 하지 않습니까? 막판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하락이 우리 금리 인상 그리고 12월 달에 있었던 그 대주주 양도세 리스크 이런 부분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았나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 나야지 매도를 할 텐데 지금 뭐 소부장 섹터부터 시작해서 수익 난 게 어디 있습니까? 올해 들어주신 분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럼 그러더라도 그 물어보는 게 저한테 10억 들고 있으신 분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10억 들고 있으신 한 종목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뭐 코스닥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번에 시장 흔들리면서 거의 수익이 안 났던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섹터로 옮겨 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네. 특정 종목을 네. 10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네. 그 이듬해에 양도세를 남들보다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남들은 세금 안 낼 때 대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내년에 많이 오르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되면 마음이 아프니 네. 일단은 대주주를 안 하고 갈겠다. 올해 그렇죠. 먹고 안 먹고는 아무 관계 없이 내년도 이제 있고 하니까. 그래서 12월 말 앞에 일날 기준으로 내 특정 주식이 10억 원 이상 없어야 되는데 그 누구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파는 네, 그런 거라서 이게 다 그 물량이야 이제 연말에 나올 텐데 네, 항상 나와서 그렇죠 연말에 나올 텐데 연말에 나오니까 내가 당하기 싫으니까 먼저 팔고 대주주와 무관하신 분들도 그래서 항상 그 11월 되면 그 물량이 뻔히 나올 줄 아니까 지금부터 가봐야 얼마나 가겠나 그러니까 한 달 먹어봐야 몇 퍼센트 못 먹을 거면 에이 하지 마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거기서 또 직계 좀비속 합산이라고 얘기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한 사람이 10억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할아버지랑 나랑 뭐 며느리, 손자 뭐 다 합쳐가지고 네. 10억이기 때문에 이게 그 역량이 있어요. 역량이 왜 어떻게 있냐면. 비자금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 모르게. 네, 가족 모르게. 남편 모르게 아니면 아내 모르게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합산해 보니까 삼성전자 합산이 10억이 넘어버린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한 2년 뒤에 날라와요. 네. 또 불성실 과세에 대한 통지서가 날라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은 1년 안에 팔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이 33%예요. 20%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기업 주식을 1년 안에 팔아서 양도차익이 생기면 네. 예, 10억 이상의 네. 기준으로 아, 양도세, 네. 양도세 세율이 네, 세율이 네. 그런데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21% 내는 맞습니다. 건데 예. 대기업군에 해당되는 거는 33%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고요.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난 몰래 했는데 나중에 2년 뒤에 불성실 가산세가 20%인가 붙고 거기서 이제 연 11%씩 또 가산세가 또 붙죠. 또 붙으면 33%에다가 또 뭐 20%에다가 하면 거의 세금을 먹은 거에 한 50% 이상 내는 경우가 생겨요. 거기다가 아니 나 몰래 이렇게 주식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 파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있어요. 되는 이게 약간은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르죠. 네. 미국은 1년 안에 주식을 팔게 되면 세금이 더 비싸져요. 오히려 1년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 양도세가 예, 예.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이렇게 유도하는 거라 우리는 반대인 거죠. 단기 투자를 유도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예. 그게 뭐 그래도 벌었으니까 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번 종목에서 번 거의 30%는 내고 이런 종목이랑 합산은 안 해주니까. 그렇죠. 합산은 안 해주니까. 그게 그러니까 문제죠. 참 그거 대출 받아서 아마 맞습니다. 세금 내야 될지 몰라요. 네. 뭐 전세 대출도 안 나오는데 뭐. 그리고 번 거로 내는 건 당연하지만 합법적인 절세잖아요. 네. 합법적인 절세인데 연말 기준으로 주주명부에만 안 나오면 되는데 먹었으면 당연히 팔고 넘어가고 싶겠죠. 그렇겠죠. 누가 세금 내고 예. 싶겠어요. 그것도 편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맞습니다. 안 낸다면. 그래서 팔기는 12월 연말에 팔면 되지만 12월에 연말에 팔 때 내가 당하기 싫으니까 네. 12월 중순에 팔고 네. 12월 중순에 파는 사람 많을 것 같으니 12월 초에 먼저 팔고 네. 그러니 11월부터는 먹을 거 없다고 생각하니 네. 11월 중순에도 팔고 이거 참 아무튼 그건 나중에 박 차장님께서 네. 뭐 높은 자리 가시면 좀 건의를 하시든 아니면 직접 하시든 그것 때문에 작년에 네. 10억에서 3억으로 하려고 했던 걸 10억으로 이제 유지하는 걸로 발표를 했었죠. 이게 작년 네. 11월 달로 좀 기억을 하고요. 그렇죠. 그 전에 다 엄청 안 좋았습니다. 예. 예. 10월 말에 그 공포감에 이제는 10억을 9억으로 낮춰놓는 게 아니라 3억 이하로 낮춰놔야 네. 되다 보니까 작년 10월 말이 좀 분위기가 엄청 안 험하겠고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이셨나요?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라고 네네네. 10월 말에 한번 언급을 해주면서 네. 그때부터 주가가 그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코스닥이 바닥 찍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10억으로 유지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10억으로 네. 유지한다였는데 뭐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2023년부터는 이제 많이 개선해서 네. 양도세를 매번 내니까 네. 네. 대주주 이외에 다 내니까 그냥 2022년까지는 대주주 과세 없도록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좋죠. 그렇겠죠. 올해는 10억인 거고 그 기준이 네. 2022년 연말에 내년 연말에는 또 10억인 건가요? 아니요. 2023년부터는 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냥 합산 과세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2022년 연말에는 대주주가 되든 안 되든 네. 아무 차이가 없이. 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네. 고민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양도세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5천만 원까지 예. 면제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또 그래도 이제 주식 뭐 5천만 원 금액 자체가 원래 낮았다 5천 원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거 5천 원 번 거는 빼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건데 저는. 전문님 그 나오셨습니까? 한번 그거 5천만 원을 빼주면 네. 예를 들면 작년에 5천만 원 수익 먹는 걸 빼주 그 5천만 원의 그 정부가 주는 일종의 혜택 크레딧을 가져가려면 연말에 수익을 확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에 그렇죠. 산 주식을 올해까지 갖고서 난 2년째 보유 중이야. 네. 그러니까 난 2년이니까 5천 5천에서 난 1억을 빼줘. 그걸 오케이 해주면 네. 되는데 그 오케이 안 해주죠. 그게 저희도 지금 현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매년 5천만 원까지는 된다면 매년 연말에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고 네. 6천 먹었으면 그중에 6천이 확정해서 5천은 크레딧으로 땡큐 하고 1천만 원은 세금 내고 4천을 먹었어도 팔아야 5천만 원에서 나는 비과세로 넘어가지 그렇죠. 이 4천인지 6천인지를 다음 해까지 이듬해 넘어갔다가 5천보다 더 높아지면 5천만 까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크레딧을 매년 연말에 털고 나가야 되니까 주식 투자하는 모든 분들은 연말에 한 번씩 다 팔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건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맞는 얘기네요. 네, 근데 그거를 네. 물론 한번 팔고 뭐 다시 사서 하면 뭐 나는 되겠으나 연말 때 나야 11월 15일에 팔았지 12월 15일에 팔았지만. 다른 사람은 20일에 파는 사람도 있고 23일에 파는 사람도 있고 물량 쏟아줄 게 뻔한데 내가 굳이 그것을 사겠어? 적당히 팔고 1월부터 하지라고 네. 하면 지금 대주주 물량 쏟아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폭포수가 내년 2022년 말에 있을 텐데 이거 어쩌자고 5천만 원을 그렇게 크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주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200만 원 이렇게 조금 주는 이유가 많이 주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왜 너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었지? 정프로 미안해. 아니,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걱정스럽긴 네. 합니다만 제도의 문제니까. 실제로 그러네요. 지금 해외 주식이 그렇잖아요. 해외 주식은 과세를 하는데 250만 원을 맞습니다. 빼주다 보니까 예. 그 딱 250만 원어치는 팔고 넘어가거든요. 네, 팔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크지 않으니까 그게 끝이 않은데. 물렸던 주식이고 수익난 네. 주식을 같이 팔아서 250 원대로 낮춘 다음에 네. 1월 다시 거래가 시작하면 다시 사게 되죠. 지금 이제 해외 주식은 그렇게 가이드를 드리긴 드립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니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번 돈은 좀 먹도록 가져가자라고 한다고 그 여론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더 난리 나는 건데. 아니 그래도 5천만 원 해주는 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은 변동성이라도 네. 5천만 원 먹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는 그래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네. 박 차장님 금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푹 쉬십니까? 네 이번에 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은 없으세요? 계획은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예. 예. 저는 쉬는 날 오징어 게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보려고요. 저도 지금 네. 물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그리고 그 3프로 TV가 여의도 현대백화점 그 문 앞에 네.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주말용 프로그램을 네. 주말에 저희가 내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을 평소에는 녹화를 해뒀다가 이제 주말에 보내드리는데 생방송을 합니다. 아. 토요일, 일요일. 3프로 상담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소도 그렇고 뭐 다양한 주말용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그거 저희가 토요일에 현대백화점 여기도 현대백화점 밑에 복도에 입구 쪽에 있는 네. 스튜디오가 오픈이 돼서 저도 출근하고 김프로님도 출근하고 정프로도 출근하고 이번 주부터요? 네, 토요일, 일요일. 열일하시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에 노동청에 고발하러 가요. 대표이사잖아요. 임원은 고발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안 하면 와이프가 고발할 거라고. 주말에 시간 되면 제가 쇼핑 네. 와서 안식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특별한 게 없으시면 저 여의도 현대백화점 지하 입구에 여의도 전철에서 오시면 바로 저희랑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박현상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